키와 몸무게에 비례한다면은 상당히 몸이 체형을 갖고 있네요. 예전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벌크업 근육으로 좀 많이 키우고.
같네요. 다만 여기서 이제 최무배 선수가 먼저 보셨던 부위원 암락에서 끝을 못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.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었는데. 그렇죠. 이러세요죠. 그렇죠. 자, 공격 돌아서면서 지금 상위 그래도 맞아도 이렇게 크게 데미지는 안 오죠. 다만 니킥은 조심해야 되고요. 자, 가볍게 이제 로우킥으로 다가서고 있는 허만. 제가 세컨드라면 지금까지 한 거에서 이제
경기 이후 이제 최무배 선수는 일본 내에서 인기가 급격히 상승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. 자, 사실 뭐 최무배가 이렇게 승리할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이 사실인데. 선수의 승리를 끝이 났고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세르게이 고로예프와 미츠오카 에이지의 제4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. 잠시 후에 생고쿠에난 제4경기 이어지겠습니다.